장사가 아주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테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리산에 왔는데요. 회생제동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사용한 에너지,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회생제동을 통해서 충전하는 에너지, 물론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 썼던 에너지를 내려올 때 그대로 다시 100%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생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정령치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도로인데요. 길도 아주 구불구불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구불구불하죠. 그리고 오르막길이 아주 심한 길입니다. 한번 올라갈 때는 좀 에너지를 많이 써보고요. 내려올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면서 회생제동으로 다시 에너지를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르막이라고 하는 트립을 새로 만들었으니까요. 오르막 트립을 리셋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은 62%에서 출발을 하고요. 네, 커브가 아주 급하고 오르막도 경사가 아주 심한 도로입니다. 네, 운전하는 재미는 있네요. 전기차,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엑셀의 민감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차를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내가 빠른 속도로 갖다 놓겠다 했을 때 일반 기름차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운전이 가능하더라고요. 이 내연기관의 엔진과 달리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밀하게 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크 값을 정확하게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차가 아주 급합니다. 5.6km를 올라왔고요. 5.2kWh라는 전력량을 사용을 했습니다. 연비가 930인데요. 이렇게 최악의 연비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엄청나게 오르막길도 급한데다가 제가 좀 밟았더니 930이라는 아주 최악의 연비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다시피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가 최근 10km로 이렇게 했을 때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인데요. 내리막이라는 트립을 새로 만들었고 또 리셋을 시켜서 0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사실 회생제동을 최대로 끌어내려면 엑셀에서 완전히 발을 떼고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데요. 뒤에 차가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충전을 시키면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비가 마이너스 80으로 나오는 거 지금 보고 계시죠? 마이너스 연비입니다. 저 말은 결국 에너지를 오히려 생성하면서 지금 내려가 주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0.1kWh의 전기를 충전을 했네요. 현재까지 네, 지금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위험 급커브 1단 기어 사용 또 뭐 브레이크 파열 주의 뭐 브레이크 파열 시 그 충돌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갖춰져 있고요. 브레이크가 만약에 고장나 있을 때 뭐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데요. 그리고 기어를 저단으로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를 계속 걸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이런 급한 내리막길에서는 막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브레이크도 많이 사용할 테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많이 다를 테고 또 브레이크를 계속 그렇게 밟고 내려오면 또 브레이크가 파열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여기도 뭐 저단 기어로 천천히 계속해서 이런 경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평지와 똑같습니다. 그냥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브레이크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요. 지금 정상에서부터 내려올 때 브레이크 페달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경사가 아주 급하다 싶으면 엑셀에서 약간 힘을 빼면 차량의 속도가 확 줄기 때문에요. 회생제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경사가 좀 완만해져서 속도를 올릴 필요가 있을 때는 뭐 똑같이 엑셀을 좀 밟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엑셀 페달 하나로 계속해서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뭐 고장날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네, 게다가 내리막길에서는 회생제동을 통해서 다시 배터리에 전기가 충전된다는 점은 덤인 것 같습니다. 네, 일석이조네요. 지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요. 엑셀에서 발을 완전히 떼니까 이 정도 속도로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커브를 돌아서 나간 후에 속도를 다시 올리려면 뭐 엑셀을 또 밟아주면 되고요. 또 커브 바로 앞에서는 또 엑셀에서 힘을 빼서 차량 속도를 줄여주면 되고요. 브레이크는 전혀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급커브의 내리막길이 아주 심한데요. 뭐 이런 경우에도 브레이크 밟을 필요가 없이 그냥 엑셀에서 힘을 완전히 빼면 지금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녹색이 아주 길게 내려오잖아요. 충전이 아주 많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내용입니다.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고요. 그냥 엑셀에서 힘만 빼면 회생제동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충전도 잘 되고 네, 브레이크 밟을 필요도 없고 그렇네요. 지금처럼 50kWh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잖아요. 현재 내리막길이 아주 급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차대모 급속 충전기 정도의 속도입니다. 충전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끔 그 회생제동으로 차량의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기판에 보시면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왔잖아요. 현재 근데 저는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엑셀에서 힘을 좀 엑셀에도 사실 발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회생제동 그래프 보시다시피 녹색이 어느 정도 길이 이상이면 브레이크 등이 저렇게 항상 들어오더라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엑셀을 좀 밟았더니 브레이크 등이 꺼졌습니다. 네, 다시 켜졌고요. 그러니까 저 브레이크 등이 항상 회생제동 걸릴 때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회생제동의 양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왔잖아요. 엑셀에서 갑자기 힘을 빼보면 네, 녹색 길이가 길어지면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엑셀에서 힘을 완전히 빼면 녹색 길이가 길어지면서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충전도 아주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배터리 잔량을 보시면 56%인데요. 배터리 잔량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현재 56%니까요. 지금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도 보시면 완전 녹색으로 지금 꽉 찼는데요. 최근 25km 기준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최근 10km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최근 50km 기준으로 바꾸면 또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이제 산에서 거의 평지까지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러면 이 산길 와인딩 로드에서 얼마나 드라이빙이 재미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또 오르막과 내리막에 회생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회수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